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경모일입니다. 자, 말은 말인데 흰 말이 나타났죠. 오늘은 복권 번호 4자 9자로 쓰시고요. 흰 옷을 입고 가보세요. 서쪽으로 가세요. 자, 갱일입니다. 갱일은 을이를 좋아하죠. 을경합금입니다. 을묘, 을사, 을미, 을유, 을해, 을투기를 좋아하고요. 오늘 되는 성품이 온화한 성품이고요. 아집이 좀 강합니다. 그러나 자수성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 갱일은 가비를 칠하죠. 갑경축입니다.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갑자일을 칠하고요. 오늘 태어난 사람 직업이 군인, 경찰, 검찰, 예, 가수, 시인, 화가, 예, 탤런트, 숙박, 임대업이 좋겠죠. 자, 건강은 비염, 축농증, 폐기관지, 맹장염, 관절염, 척추 디스크, 또 감정기복이 좀 심한 그런 일조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 1월 12일 목요일 띠미운세 들어가겠습니다. 자, 띠별 운세입니다. 쥐띠 볼까요? 좌우총살이죠. 아, 이별 뒤에 오히려 좋은 연하의 남자 운이 있네. 그죠? 아주 부지런하고 잘생긴 남자네요. 그래서 연애 운이 좋아지고 결혼이 좋아집니다. 매매 운이 사운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고 아빠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은 운입니다. 자, 원진살입니다. 추고 원진이죠. 소띠 볼까요? 이별 뒤에 오히려 상남자가 나타났네요. 오전에 꿀꿀했는데 이별 있고 오후에 다시 상남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전에 조심하시고요. 오후부터는 연애운, 결혼운, 사업운, 매매운 다 좋아지고 금전운 다 좋아진답니다. 자, 범띠 볼까요? 범띠. 운명의 남자가 나타났네요. 여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잘생기고 아주 멋있는 남자입니다. 예, 돈도 많아 보이네요. 그래서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싸운 학업은 다 좋죠. 사업 금전운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싸운 학업은 다 좋고요. 자, 건강 좋겠죠. 우정 미래 다 좋습니다. 자,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 아, 원만한 하루가 되네요.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영끌하지 마시고, 너 무리수만 안 하면은 만사가 형통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용띠 볼까요? 용띠도 오늘 상남자가 나타났네요.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죠. 매매운이 사운 학업은 다 좋고, 사업 금전운 좋습니다. 이상은 좋겠죠? 예, 우정 미래 건강 다 좋고, 수술은 좋고, 여행업 좋습니다. 여행운도 좋습니다. 뱀띠 볼까요? 뱀띠 오늘 좋은 소식이 날아오네요. 복권 한장 사보세요. 자, 뱀띠는 또 오늘 연애운, 결혼운, 사업운, 금전운, 매매운이 사운 학업은 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운 좋습니다. 말띠 볼까요? 말띠도 오늘 연하의 남자 운이 있네. 여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 좋고, 결혼이 좋죠. 매매운이 사운 학업은 다 좋고요. 수술은 좋습니다. 예, 사업 금전은 좋겠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양띠 볼까요? 남자들이 좋은 날이에요. 복부인이 나타났네요.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매매운이 싸운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고 아빠 청약 부동산 매매 다 좋고 우정 미래 건강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원숭이띠 볼까요? 원숭이띠 오늘 제가 가정을 이루는 예, 그런 운이네요. 그래서 결혼이 좋습니다. 연애운이 좋고요. 매매운이 싸운 학업은 다 좋죠. 사업 금전이 좋습니다. 매매 이사 다 좋죠. 우정 미래 건강 다 좋고요. 수술 좋습니다. 자, 닭띠 볼까요? 닭띠. 자, 닭띠도 오늘 건강한 남자가 나타났네요. 여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사운 학업은 다 좋죠. 사업 검증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 청약부도 매매 다 좋고, 우정 미래 건강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개띠 볼까요? 개띠 좀 만나기 만나는 좀 꼴보기 싫다고 나오네. 그죠? 약간 연애 꼬이, 결혼이 꼬입니다. 예, 그러나 사업 금전 좋죠. 우정 미래 건강 아주 좋고요. 수술 좋고, 아부 청량 부동산 매매 다 좋습니다. 오늘 사람 만남을 좀 조심하세요. 돼지띠 볼까요? 돼지도 오늘 조용히 하늘을 보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 원만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뭐, 너무 무리수하지 마시고, 영끌하지 마시고, 하던 대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목요일 되십시오. 팔봉순TV입니다.